정말 제가 아둥바둥해도 못 따라가겠네요. 잘 왔지 뭐야 우리 장강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라붐 먼저 이곳에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둘, 셋, 반해 반했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그 와중에도 라붐이 이렇게 꼭 참석해준 이유가 또 있죠. 네, 저희가 이번에 스타 장병 응원 단장으로 임명을 하게 돼서 국군 오빠들을 되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군 장병 오빠들이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라붐 같이 있으면 마라톤 정도 한 번 더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땡큐 소저스 캠페인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라붐이 직접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땡큐 소저스 캠페인은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장병들을 응원하자는 의미의 캠페인인데요. 네, 저희 라붐이 또 스타 장병 응원 단장으로서 또 얼마 전에 육해공도 해병의 최전방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장병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역시 라붐.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자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힘이 불끈불끈 쏟을 것 같습니다. 네, 라붐이 노래 말고 또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돼요.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희가 네. 지금부터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선물을 받는 분들도 행복하시겠지만 주는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라붐이 직접 뽑는 선물 너무 기대됩니다. 자, 우리 남은 멤버들이 번호를 호명하면요 무대로 나오지 마시고 번호표를 가지고 여기 무대 앞쪽으로 잠깐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10분 내에 나오지 않으면은 안타깝게도 꽝 무효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 먼저 어떤 분이 가서 뽑아보시겠습니까? 저, 이쪽부터 할까요? 유리부터 뽑아볼까요? 네,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요 치즈 세트입니다. 어? 오! 3000? 어? 3204번. 번호 한번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3204번. 3204? 아, 됐습니다. 아, 이래도 우리는 어차피 네, 선물은 전해줘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뽑아주세요.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페이스샵에서 화장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1254번입니다. 1254. 네, 있습니까? 자, 있으시면 저희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무대 앞쪽에 여러분 제가 수명한 곳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선물 뽑아주시고요. 상품권 10만원짜리입니다. 상품권 10만원짜리. 2501번. 2501 네. 있어요? 아니시나? 누굴까? 오케이 됐습니다. 네. 어차피 그래도 선풍은 다 돌아가요. 다음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가 상품권을 뺐고요. 자 뽑아주신 상품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네. 1334번님. 1334. 여기 있으니까? 오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저 이쪽부터 우측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1334번입니다. 네 1334. 1334. 계신다. 나오셨어요. 먼저 운영본부 가신 다음에. 운영본부를 네. 먼저 갔다가 저희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네. 일단 오세요. 저희 쪽으로 축하드려요. 다음 하나 더 뽑아주시고요. 다음은요. 어떤 상품을 뽑게 되냐면 제주도 항공권입니다. 제주 항공권. 우와.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6000. 와우. 6000번 때 맞나. 70번. 번호 한번 앞쪽으로 보이세요. 6079 저쪽 운영명이 갔다가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축하드려요. 네 그거 들고 갔다가 나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네. 마지막은요 어떤 선물인지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뭡니까? 아이패드. 맞습니다. 와. 너무 좋지. 군 생활의 필수품 아이패드. 아 진짜 라면 맞지? 몇 번이에요? 2860번입니다. 2860번! 와! 저기 서 있네요! 자, 운영이 하나로 갔다가 나오시면 돼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축하드려요. 네, 라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아, 또 네. 노래 선물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음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다음 노래는? 아, 마이크. 네, 저희 라붐의 혹시 상상가하게 아세요? 네,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 상상가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마이크 한번. 라붐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죠?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진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깜찍합니다. 더우시죠? 마라톤 잘하셨어요? 번호표는 나죠? 아니. 번호표 주세요. 네. 완주 하셨어요? 완주? 네. 와! 하셨어요. 잘 뛰더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가 됐습니까요? 네, 됐습니다. 아, 됐어요. 자, 그러면 핸들로 갖고 계시고. 자, 그럼 다음 곡 한번 같이 청해 듣도록 할게요. 네, 상상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